실전병 536번 봅니다. Suppose that, suppose가 나오면 뭐라고 하면? 가정해봐라. 그 예시를 듣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제절 뒤에 나와요.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안다고 폴라라는 사람이 여성이 고통받는데 극심한 공포증으로 고통을 받아요. 공포증이 있구나. 자, 그 다음 봐봐. reason이 동사로 뭐라고? reason 동사로? 동사로? 추론하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추론한다면 뭐라고? 바로 폴라가 두려워한다고. 잘 봐. 여기 요게 중요해요. 폴라가 두려워하는데 either A or B 뜻은? either A or B 뜻은? A나 B 둘 중 하나. 뱀이나 아니면 거미 둘 중 하나를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if we 아직 if we 문장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established 뭐지? 설립하다. 건물일 때, 그지? 이것은 뭘까? 확립, 그지? 확립하다. 확립한다면, 혹은 정한다면, 폴라, 봐봐. 폴라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가정이 되겠지? 그리고 다음에 폴라가 만약에 뱀을 두려워한다, 요거. A.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결론은 뭐야? 폴라는 이 두 개를 두려워하는데, 뱀은 두려워하지 않아. 결론은 뭐야? 폴라는 뭘 두려워한다? 거미를 두려워한다라고 결론 내리면 너가 멍청한 거다라는 게 질문 주제예요. 그런 결론 내리면 안 되는 내리기라고. 왜? 폴라는 지금 봐봐. 그럼 결론이 뭐야 이거? 봐봐. 우리는 그러면 결론 맺을 건데 뭐라고? 폴라가 거미를 두려워한다고 결론 맺을 거다는데 얼핏 맞는 것 같은데 틀릴 수 있어. 그만. 요거는 폴라는 어떤 사람이야? 거미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근데 위에서 뭐라 그랬어? 폴라는 극심한 공포증을 겪고 있다고. 얘는 거미만 무서워하네. 개를 딱 안겨줘. 얘는 어떨 수도 있어. 그러면 개도 무서워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감안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러한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예요? 처음에 내가 임의로 범위를 설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해되니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질문의 주제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대로 파악한 거야? 처음에? 아 그치? 이거 좀 파악이 어려운 거죠? 일단은 폴라는 거미를 두려워해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틀린 결론이다. 틀린 이유는 처음에 내 맘대로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A가 바로 오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제대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 물음표가 뜨긴 해요. 뭐 제대로 된 뜻이 뭐니? 이건 좀 더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얘기거든. 그럼 얘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내용이 앞에서 언급이 돼야 돼요. 요건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뭐 읽었다 치고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지금 읽어봤자 어떻게 하는지 해석이 안 돼. 지금 읽어봤자 해석해도 뭐 내용이 몰라. 그래서 일단 요 결론 맺는데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뭐 하다라고 우리의 결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B가 바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금 요 좀 더 구체 좀 더 포괄적인 상황이 나오려면 앞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A에서 읽어서 물음표를 못 봤다 해도 B를 읽어보면 폴라의 구체적인 예시가 계속 이어지거든. 그래서 주어진 문장과 B까지 하나의 덩어리를 묶어서 구체적인 예시로 보고 이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게 순서상 더 맞아요. 흐름이. 그래서 A는 읽었다 치고 순서대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보자.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A는 읽었는데 물음표를 잘 못 느끼겠다. 이제 B를 읽어보자. 자, 우리는 결론 맺는데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말이 되고 이치 맞는데 단서부터 오직 뭐한 경우에 폴라의 두려움이 오직 뭐에만 관련 있을 때 둘 중 하나 바로 뱀 아니면 거미 둘 중 하나만 관련 있을 때만 말이 된다. 그치? 근데 실제로 그래 안 그래? 안 그렇거든. 얘는 무조건 공포증이 있는 애거든. 극심한 공포증이 있는 애거든. 두 개로 한정시키면 안 돼. 오직 이럴 때만 우리의 결론이 말이 된대. 그럼 얘가 만든 우리의 결론은 어떠한 결론이어야 돼? 바로 폴라는 거미를 두려워한다라는 결론이 돼야 되지. 그래서 주어진 문장 뒤에 B가 가장 처음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 만약 우리가 오직 안다면 자, 이제 다른 상황이에요. 폴라가 그냥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만 알고 있다면 이게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임의의 범위가 없는 거거든. 폴라는 공포증이 있다 라고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실. 어떤 사실이냐? 동격 폴라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 보자. 그러면 위에 거랑 다르게 얘는 지금 폴라는 공포증이 있어 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사실 폴라는 뱀은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건 이꼴 어떤 말도 돼. 그러면 나머지는 폴라는 뱀 말고 다른 걸 많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 나오지. 그치? 그죠? 자, 아까 위에 첫 번째 건 뭐였어? 두 개로 범위를 한정시키고 내가 가정하고 했더니 폴라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아 의 결론은 뭐였어? 폴라는 범위를 두려워해라는 결론 나왔지. 그치? 근데 지금은 내가 범위를 안 줬어. 임의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폴라는 두려움이 많은 애야. 그리고서 이제 폴라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폴라는 범위를 두려워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니 없니? 폴라는 범위 공포증이 있어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지. 그치?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도 두려워하고 물, 개, 뭐 높은 고층 건물, 뭐 놀이기구 다 두려워할 수 있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폴라한테 개를 갖다 주는 실수는 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임의로 네가 범위를 한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걸 이해한 채로 들어보세요. 자, 만약 우리가 안다면 폴라가 공포증이 있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렇다면 폴라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데, 뭐와 완전히 일치하게 되냐? 그녀가 두려워한다는 거. 뭐? 바로 뱀 이외의 대다수 모든 걸 두려워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몇 개 예시를 준 거야? 높은 거. 그 다음에 물. 수영하는 거. 개나 아니면 13이라는 숫자. 많이 두려워하는 애일 수 있구나. 따라서 결론은 뭐가 된다? 폴라는 진짜 두려움이 많은 애구나 라는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폴라를 이용한 구체적인 예시예요. 여기까지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간다? 바로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된 서가 같아요. 그렇게 되고 C가의 마지막이 오냐? 우리가 Reflect가 뜻이 뭐라고? Reflect가 심사숙고다. 그지? 우리는 pause가 뭐지? 멈추다. 우리 멈춰서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치? 그지? C를 읽어보면 있다가 심사숙고의 내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C가 마지막으로 해야 돼. 자, 이제 A로 가보자. 좀 더 포괄적으로. 폴라의 예시 끝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present가 뭐지? present, 제공하다. 우리가 제공받게 될 때, 목록을 잘 봐야겠어. 자, 어떤 목록이냐? 대안이 되는 설명의 목록. 어떠한 현상에 대한 대안이 되는 설명들의 목록을 제공받을 때란 얘기는 지금 위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질문에 폴라는 뱀 아니면 거미 둘 중 하나를 두려워해. 라는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이런 얘기야. 임의의 범위를 설정하게 될 때. 임의의 범위가 이제 목록을 제공받게 될 때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다음에 설득되게 될 때 뭐라고? 자, 요거 but은 except의 의미가 있어요. but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고, 자, 그러한 설명들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건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는 틀리다 라는 거. 이거는 해당이 안 돼. 그러한 대안이 되는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 한 가지, 여기서 말한 한 가지는 폴라는 거미를 두려워해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폴라는 거미를 두려워해 말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설득당하게 될 때까지가 레벨을 묶여요. 그럼 이건 요까지 길게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임의의 요걸 다시 한번 요 구체적인 걸 포괄적인 걸로 풀어서 거예요. 우리가 임의의 범위를 설정해서 폴라는 거미를 두려워해 라는 내 맘대로의 결론이 나오게 될 때 이런 얘기야. 그거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거야. 어렵게. 그때 우리는 멈춰서 뭐 해야 된다? 심사숙고 해봐야 됩니다. 그치?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라고. 네 맘대로 범위를 설정하고 누구 갖다 준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만 결론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대안이 될 수 있는 걸 봐야 된다. 자, 그래서 C에서 심사숙고의 내용이 나와요. 자, 인정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포로 다 묶여요.
어떠한 것을 대비하려. 남아있는 설명이 올바른 설명. 남아있는 설명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폴란은 뱀을 두려워하지 않아. 빼고 뭐가 남았니? 그치, 거미를 두려워. 그러니까 이거 거미를 두려워해 라는 거예요. 폴란은 거미를 두려워해 라는 게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전에, 결론 내기 전에 고려해 보세요. 바로 뭐인지를 다른 플라우서블이라는 건 요건 타당한이라는 뜻이야. 다른 타당한 선택사항들. 뭐가 있니? 위에 나왔던 높은 곳, 물, 개, 숫자, 협상 이런 것들을. 다른 타당한 선택사항들이 무시되고 있는지 아닌지. 오버독 뭐라고? 간과. 간과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해되니까? 그래서 거미를 두려워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대상들도 한번 너가 고려를 해봐라. 다른 것도 두려워할 수 있지 않느냐.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보자.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 이제 오도하고 잘못 이끄는데 이렇게 대기야 하도록 잘못 이끈다로 되고 삽입때 뭐 해보자.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이게 뭐더라? sufficient가 뭐더라? 충분한. 이니 붙어서 부서가 돼서 충분하지 않게. attentive는 뭘까요? 저번에 배운 attend가 뜻이 뭐였다고? 참석하다 말고 attend2는? 집중하다. 그치, 형용사겠지. 우리가 충분치 못하게 집중할 때, 집중을 덜 할 때 어디에다가? 중요한 숨겨진 가정. 어떤 건 폴란은 거미 말고 다른 것도 두려워할 수 있어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을 잘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 대기하라고 잘못 이끌게 되는데 어떻게 잘못 이끌어요? 그 선택. 어떤 선택? explicit이 뭐라 할게? 명시적. 그치. 드러나게 된 선택들이. 어떤 거? 빼고 나머지, 뺐더니 뭐가 남아지? 거미는 두려워해. 라는 결론이. exhaust, 이게 뭐지? 지치기만. 고갈시키는,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데 무엇을? sensible, 뭐라고 해봐? reasonable가 동요.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들을 없애버리게 된다. 그래서 폴란은 거미를 두려워해. 라는 결론이 나머지 높은 곳, 물, 개, 숫자 13을 두려워해 라는 대안을 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얘기야. 아, 똑같은 얘기지. 그 지문의 주제 뭐지? 무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지문의 주제야. 오케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니? 그치? 고딩이. 너무 어려워.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걸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연계를 시켜 일부러. 6월, 9월 뭐 수능에 연계를 일부러 시킨다. 자, 40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